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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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한 3일째 이어서 제가 11시에 지금 그립에서 계속 인사를 드리는데 아마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셨겠죠? 레스파라 제품? 네, 오늘도 레스파라 제품으로 30분 동안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또 라이브 혜택 알고 계시죠? 방송 종료 후에 1시간까지만 혜택 이어지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는 거 무조건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이 제품은 제가 쓰고 찐 리얼로 제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도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 제품이거든요. 역시나 방송에서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 연어 크림, 살몬 크림이랑 화이트 미백 앰플이랑 그리고 아이스 틴트 네 가지 컬러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가지 컬러 보여드릴 거고 얘가 진짜 얼마나 지속력이 세냐면 제가 어제 바르고 있는데 살짝 남아있을 정도? 그 정도로 진짜 탁 한번 붙으면 이 피의 색깔이 거의 살짝 반영구 문신 느낌? 그 정도로 딱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나는 틴트 바르고 오래가는 거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지금 오늘 가격 혜택은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스 틴트도 12,000원. 가격대 지금 이것도 제가 여기가 최저가로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삶은 워터크림, 100ml짜리거든요. 용량 충분해요. 쓰기 너무너무 충분한 용량이라서, 이거 28,800원, 그리고 화이트 미백 앰플은 25,600원.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가격 좋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 종료 후에 1시간까지, 그러니까 딱 12시 반까지만 혜택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라이브 가격 혜택 가격 적용될 때 들어오시고요. 또 셀럽 이사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이 셀럽 이사칠이 나도 셀러가 될수 있어 이런 느낌의 캠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 하고 싶다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대표로 이제 제품이 제일 좀 유명하고 가장 좋은 제품 좋아하시는 제품이 요 화이트닝 미백 앰플이에요. 요거는 딱 그냥 느끼기에도 사실 미백 제품을 안 쓰고 있다? 안 돼요. 미백 제품은 하나쯤은 꼭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알면서도 안 쓰게 되는 게 미백 제품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백 제품은 건조해. 얼굴 너무 건조하고 막 찢어질 것 같고, 뭔가 막그 미백 제품 막 바를 때는 화장도 잘안 먹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기존의 미백 제품 미백을 써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고 맞는 게 없고 하니까 계속 고민을 엄청 했어. 고민을 하다가 한번 써보면 너무 건조하고 또 써보면 건조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용 안 하다가 제가 정착한 게 바로 레스파라의 이 화이트닝 앰플이에요. 그 기존의 단점을 다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찢어질 때 건조함 없이. 그리고 발랐을 때 미백처럼 뭐가 발랐다는 뭔가의 그싹 스며든다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을 거예요. 살짝 겉도는 느낌이나 바르면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나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로 좀 바르잖아요. 근데 진짜 계속 싹 발라, 제가 제형도 보여드리겠지만 싹 바르는 순간 얼굴에 촥 스며들면서 내가 발랐는데 안 바른 것처럼 탁 얼굴에 피부가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백 앰플 있으면 무조건 써볼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많으실 거고. 몰라서 못 쓰지. 사실 좋은 거를 내가 몰랐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서 우리 막뭐 구매할 때 보면 여배우가 쓴대, 누가 쓴대 하면 몰랐다가 쓰는 거 보고 써보게 되는 심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 사도 사실 그렇게 나한테 딱싹 맞아? 이런 건잘 모른단 말이에요. 맞는 제품도 있겠지만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분 같은 걸 무조건 봐야 되고 발림성이나 이런 부분 있죠. 내가 이거 샀을 때안 맞았던 것들이 뭐가 있었나는 거 보고 그런 거에 반대되거나 내가 이 부분만 딱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 오늘 제가 좀 방송을 계속 했더니 좀 약간 좀 얼굴이 좋지 않네. 그쵸. 근데 그래도 피부는 우은광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약간 계속 제가 어제부터 계속 뭐 그제 어제 계속 방송하면서 말했지만 제가 이거 한쓴지 열흘 정도 됐는데 피부가 좀 말갛게 좀더 뽀샤시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그냥 뭐 비비크림이나 제가 이제 저는 비비를 발라요. 비비랑 파운데이션만 살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비비를 좀 많이 바르는 편인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요런데 딱좀
좀 어두운데 이렇게 바르는데 그거는 기존에 쓰던 거랑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근데 뭐가 피부가 왜 맑아졌냐, 왜 깨끗해졌냐, 기초 제품 신경 써서 바르니까 조금 더 안에서 나오는 내 피부색이 살짝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막, 정말 불광 메이크업, 꿀광 메이크업 이런 거 진짜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물광 꿀광 한다고 샀는데 나는 아니야 막 이런 적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 기초 피부 자체를 좀 최대한 딱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라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좀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얘는 그냥 내가 그냥 기존에 바르고 있는 거 그냥 바르거나 하면서 이제 그런 메이크업 제품만 딱 하게 된다고 해서 막 물광 꿀광이 나오진 않거든요. 기초 제품도 딱 쓰면서 내 피부 좀 딱 관리를 해주면서 써야 좀 맑게 올라와요. 지금 오늘 피곤한데도 좀 덜 피곤해 보이는 거 같죠?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화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피곤하고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또 지금 약간 콧물이 아까도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려도 콧물이 줄줄줄 투명한 콧물이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이제 콧물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 그리고 코도 하도 풀었더니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너무 아픈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철엔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피부도 조심. 피부 위에서 또 발라주셔야 되는 게 바로 앰플.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점이 글루타치온 성분 들어가 있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냥 피부과에 가면 글루타치온 성분 있으면 좀 미백 효과 있고 맑아지고 약간 이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성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이 앰플 같은 거 만들 때 정제수를 넣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물 같은 게 정제수를 딱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게 되는데 정제수 대신에 쌀겨수랑 우유 단백질을 넣었어요. 저도 한참 누가 나와가지고 동안인데 피부 관리하는데 피부가 너무 뽀얗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셀트물로 세수하기랑 우유 막 이런 걸로 했었어요. 근데 하니까 진짜 좀 피부도 맑아지는 것 같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너무 귀찮아요. 결국 좀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얘가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 쌀겨수랑 우유 단백질 성분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나에게 좀 맑은 피부, 좀 깨끗한 피부 원한다면 이 앰플 제품은 무조건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항상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햇빛 있고. 근데 피부를 가장 늙게 하는 게 자외선. 그래서 선크림 꼭 바르세요.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돼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바르더라도 아무래도 피부에 이런 올라오는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쪽. 저도 이게 운전하니까 이쪽만 조금 이게 약간 검게 올라오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죠. 그래서 관리를 또 하다 보니까 확실히 관리하면 살짝 옅어진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관리를 좀 해주니까 자외선 이런 데서 좀 예민한 그런 피부에서도 좀 진정되면서 살짝의 이제 복구되는 느낌까지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제형 좀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또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이라서 또 편해요. 이렇게 짜서 쓰는 건 또 앰플은 이런 거 없다, 그지? 그리고 없죠. 이렇게 스포이드형이 있는데 스포이드형보다도 더 편한 게 이게 짜서 쓰는 거죠. 이런 제형이에요. 살짝 묽어서 딱 짜면 흐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좀 가볍겠구나, 좀 끈적끈적 꾸덕꾸덕하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 드시죠? 이렇게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딱 바르면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 되게 피부에 그냥 가볍게 와서 싹 스며드는 느낌? 약간 그 라이스페이퍼 물에 담그면 촉촉해질 때 촥 투명한 게 딱 없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먹을 때는 거기 재료를 싸서 먹어야 되지만 근데 그런 느낌처럼 뭔가 싹 피부에 얇게 다가오면서 싹 먹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촥 피부에 보이시죠? 이렇게 촥 이렇게 바르니까 금세는 또 살짝 이렇게 있죠? 안 바른 데랑 바른 데랑 광이 좀 틀리죠 이쪽이? 그쵸? 네, 이 미백이 항상 문제가 너무 건조해요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건조함 없이 딱 먹고 이 느낌, 나머지 느낌이 끈끈한 게 없어요. 제가 또 미백 제품 뭐가 좋다 해가지고 썼는데 최대 단점이 끈끈해. 바르고 나면 얼굴이 약간 끈적끈적끈적끈적해서 얼굴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진짜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감도 깔끔하고 끈적임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아예. 제가 끈적이는 거는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못 써요. 그래서 막 저도 주변에 이제 선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사는 것도 있고 진짜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딱 발랐다 끈적하다 그냥 못 써요. 아무리 성분 좋다고 해도. 근데 끈적임 없이 이미 지금 딱 피부에서 먹었어. 이렇게.
마무리감까지 깔끔하니까 너무 좋고, 또 한 가지 성분도 빼먹은 거 있다. 병풀 추출물 들어있어요. 이 성분 아시죠? 호랑이가 팍 뒹굴러서 상처 나왔다는 그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리는 그 성분. 그래서 피부 좀 회복시켜주고, 이런, 뭐 우리가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재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것도 정말 이 기초 제품에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도와줄 수 있는 성분까지. 그래서 딱. 용량은 40ml.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스포이드로 짤 때도 저는 좀 양 조절이 안 돼서 두 번, 세 번 짜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짜도 충분히 한 번에 바를 정도 양? 좀 여유 있게 바르면 두 펌프 정도? 한 펌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좀 보여드리려고 아까 칙칙 해서 두 번 보여드렸는데, 딱 발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어 크림. 연어 딱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연어. 이렇게. 연어는 맛도 있지만, 저는 연어를 이렇게 잘 먹진 못해요. 그래서 먹지도는 못하니까 피부에라도 바르자,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연어는 익은 거 먹어. 연어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있죠? 구운 거 이런 거 먹는데, 생연어는 아직 제가 좀 힘들어요. 회를 잘 먹는 편은 아니어서 생연어가 좀 힘들고, 참치랑 뭐 이런 흰살 생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연어가 아직 좀 힘들어요. 희한하게도. 네, 이제 연어 크림을 그래서 열심히 발라주는데, 이 연어 크림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어 주사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과에서 아마 연어 주사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리쥬란 땡땡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연어 주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바로 PDRN이라는 성분. 그러니까 연어의 그 정소. 연어 정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연어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원료예요, 이게. 그래서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뭐 연어 주사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 성분인데, 요게 연어 한 마리당 5에서 10ml 정도밖에 진짜 소량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소량. 그래서 그만큼 극소량 추출되는 그 원료를 넣은 건데, 그게 바로 PDRN. 그래서 PDRN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아, 좋겠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PDRN이 얼마나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연어를 가장 이제 많이 화장품에 쓰고 좋다고 하고 주사도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랑 생체 이제 적합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좀 막 뭔가 부작용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피부 쪽이나 주사 쪽으로 맞는 제품도 많이 나온 거고, 또 우리 이제 주사도 맞잖아요. 근데 주사 맞을 때 뭘로 맞아요? 주사로 맞죠. 주사기로. 엄청 아프더라고요. 저도 여기 딱 전체는 절대 못 맞을 것 같고, 그때 한번 맞아볼까? 저도 방송하고 이러니까 한번 맞아볼까? 하고 이제 여기 딱 이쪽 부분 이제 눈가만 딱 맞았는데, 와, 막 진짜 선생님 한번 이렇게 칠뻔했어요.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주는데 쥐고 있다가 빡 칠뻔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저는 효과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효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맞는 건 괜찮은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품이나 기초 제품을 얘기할 때 거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막 홈쇼핑하고 모델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관리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이게 피부에다 주사를 찌르면 피부가 예민해져요. 결과적으로 자주 하게 되면 피부도 예민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피부 자체 이제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계속 주사를 찌르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이 그런 주사는 가끔 맞고, 이 기초 제품으로 좀 관리를 자극 없이 관리를 쭉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성분 딱 그거예요. PDRN 성분 1000ppm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생기, 윤기, 그리고 막 진짜 피부에 좀 이렇게 탄력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세비름 추출물, 요거는 약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피부 진정시켜주는 거, 달래주는 거예요. 막 예민해져 있으면 뭘 발라도 막 더 예민하고 피부도 막 더 막 뒤집어질 수 있고 한데,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세비림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콜라겐 들어가 있으니까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히알루론산. 그래서 수분으로 촉촉하게 피부 해주면서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성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분들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확실히 이제, 아, 뭐가 도움이 됐구나 딱 느낌이 오시죠. 거기다가 너무 좋은 건 향이랑 무향, 무색소. 요즘에 성분 착한 거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도 이 두 가지 다 제품 앰플이랑 두 가지가 다 EWG 등급, 이 그린 등급을 받았어요. 요게 착한 성분이다. 요걸 딱, 땅, 땅, 땅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안 좋은 성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색소랑 향까지도 안 들어갔으니까 바르고 나서도 그 뭔가 특유의 뭐 좋은 향이면 좋겠지만 좀 향이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후각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향이 안 나고, 또 향이 들어가면 뭔가 또 추가가 되는 거니까 안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크림은 너무 좋은 게 100ml라서 용량 정말 넉넉해요. 그리고 짜서 쓰는 거니까 너무 깔끔해. 이거 저 스파츌러로 뜨는 것도 썼었는데 거기에도 먼지 붙죠. 그걸로 떠서 쓴다고 해도 또 약간의 먼지 들어갈 때 있죠 하니까 조금 찝찝한 거예요, 쓸 때. 약간 그 느낌 아시죠? 하트를 굉장히 열심히 눌러주고 계신데 하트가 올라가면 제가 힘이 막 나거든요. 하트 눌러주고 계신데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면 튜브형으로 딱 짜서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굉장히 이 튜브도 굉장히 이 재질이 부드러워서 제가 저 방송할 때마다 엄청 많이 짜잖아요. 그게 힘을 다른 거 짜는 만큼 주는데 정말 잘 나와. 너무 쉽게.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만큼 짠 적이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만 줘도 딱 나오니까 그런 거는 딱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색깔 보시면 살짝 정말 살짝의 연어빛 정도 살짝 진짜 살짝 주황빛 정말 살짝 여리게 그 정도 나는 거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보이세요? 촤악. 이게 원래 고영양 크림이나 이런 제품들 보면 이렇게 되게 농축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척척척 크림이 쭉 이렇게 실처럼 딱 늘어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 진짜 쫙쫙쫙 뭔가 좋은 거 막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실처럼 쫙쫙 늘어나요. 이렇게 영양이 딱 들어가 있는 거고 발라볼게요. 이거 보시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발라볼게요. 쭉 바르면 바를 때도 굉장히 이게 뭔가 그 너무 끈끈한 느낌도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싹 발리는 느낌이 나요. 아마 처음에 딱 떠가지고 바르자마자 크림 같은 거 안 바르는 그러니까 새로 사고 나려면 바르면 얼굴에 딱 얹혀지는 이 첫 느낌부터 이게 아 좋구나 안 좋구나가 느낌이 좀 오거든요. 물론 이제 발랐을 때 그 다음날에 이 느낌은 또 일어나서 알겠지만 일단 발림성 부분에서는 너무 매끄럽게 쫙 발리니까 보이시죠? 바르고 나서 또 피부 반질반질반질 얘랑 비교되죠? 얘 지금 좀 매트해. 조명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네 반질반질반질 보이시죠 이렇게 반질반질 딱 흡수가 되니까 촉촉하게 이거 발랐을 때도 이게 크림이 이제 딱 바르자마자 너무 오일리하거나 이게 안 먹는 느낌이 아니라 싹 피부 안에 딱 안에 들어가서 머금은 느낌이야. 촥 들어가서 안으로 싹 머금고 피부 겉에서는 살짝의 코감기 팜피린에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코감기가 지금 너무 심하고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계속 머리도 아프고 점점 코를 나면서 점점 약간 졸려지는 거야.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왜 희한하게 걸렸네. 제가 거의 뭔가 추위에 따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추웠는데 제가 오늘은 거의 홈방송만 있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영하 몇 도고 내일 영하 7도래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촉촉하게 탁 먹어서 마무리감이 너무 좋아요. 역시나 크림도 발랐을 때 그 후에 마무리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딱 발랐을 때 겉에 막 뭔가 번질번질하거나 이런 느낌 아니라 피부가 싹 먹어서 말끔하게 되게 산뜻하게 딱 먹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딱 바르고 나서 기분 너무 좋은 거고 얘는 말 그대로 크림이기 때문에 크림 단계 써주시면 돼요.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면 되고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앰플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 다 하셔도 괜찮지만 나 중간에 이것만 떨어졌어 하면 그 단계 집어넣어서 내가 쓰는 거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미백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고 이거 튜브가 진짜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거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살짝만 해주셔야 돼요. 왕창 나와요. 왕창. 적당량을 발라서 딱 얼굴에 또 피부에 발라야 또 예쁘게 탁 올라오니까 그렇게 바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틴트. 또 틴트가 또 물건인 게 사실 틴트는 립스틱이랑은 다르잖아요. 립스틱이랑은 달라서 틴트 같은 거 사용할 때 대부분 뭐 이렇죠. 쌩얼에 바르거나 유지력 길게 해서 바르거나 안에만 발라주거나 이런 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틴트는 립스틱 있어도 틴트는 저도 또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이랑 틴트랑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겉에다가 좀 오버립으로 좀 기본을 바르고 안쪽에만 좀 발라줘요. 제가 최애가 302 컬러거든요. 이걸 일단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죠.
여기 향이 너무 좋은 게 약간 딸기 향 나요. 틴트 향의 딸기. 옛날에 그 약간 그 달짝지근한 그 뭐지? 딸기 그 짝꿍 그런 짝꿍 딸기 뭐 이런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맛있는 향 나가지고 그 니베아 딸기 그 향이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쁘죠? 302 컬러. 302 컬러는 약간 체리핑크, 레드핑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나는 얼굴이 확 화사해지는 게 좋아요 막 이러신 분들은 레드핑크 이런 거 좋아하시나 레드핑크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가지 컬러예요. 떨어뜨릴 뻔했어. 조명 깨뜨릴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301, 302, 303, 304 제가 발라서 보여드릴 거고 케이스도 예뻐요. 은색깔로 딱 되게 깔끔하게 케이스가 가기 때문에 요째로 그냥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요째로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딱 발랐잖아요. 바른 다음에 너무 좋은 게 바르고 나서의 그 느낌. 원래 틴트 바르고 나면 살짝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어요. 끈적끈적해가지고 입술이 계속 쫙쫙쫙 이렇게 달라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없이 그게 가벼워. 가볍게 산책 딱 했다 보니까 좋다. 딱 이렇게 가볍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으로 딱 쓸 수 있으니까 제형이 이제 바르고 나서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에 탁착 붙어가지고 롱웨어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제 좀 지워졌나 보다. 오늘 아까 저녁까지 좀 전 그 아까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어제 제가 발라서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게 흐릿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지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바르고서 뭐 생얼일 때도 사실 집에서 했을 때 화장 안 하고 있을 때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입술에 틴트라도 딱 발라놓으면 얼굴이 좀 확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거나 저처럼 이제 메이크업하고 기초 바르고 안에만 바르는 용으로 쓰시거나 무조건 틴트는 하나 있으면 가방에 넣고 다니면 일단 안 아파 보이게 해줘. 안 아파 보이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고 또 이 컬러 자체가 약간 또 생기 있어 보이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립스틱이라면 조금 더 컬러감도 다양하게 나오고 좀 느낌을 주는 게 컬러가 다를 텐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틴트는 얼굴을 확 살려주는 생기 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301 컬러부터 하트를 엄청 열심히 눌러주고 계시네요. 힘난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01 컬러 보여드릴게요. 301 컬러는 딱 이런 느낌. 살짝이 코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랄 레드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랄이라서 너무 주황기만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코랄에 약간 레드기가 섞여서 코랄 레드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여기 오늘 보여드리는 틴트는 웜톤 쿨톤 딱히 타진 않아요. 근데 쿨톤이신 분들은 302 컬러 제가 바른 게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전 좀 웜해서 그럼 코랄 살짝 요 들어간 느낌으로 포인트 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컬러 예쁘죠? 301 그리고 제가 바른 302 컬러도 같이 발라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확실히 좀 더 쨍하고 확 밝은 느낌 있죠. 핑크 레드 빛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핑크 레드는 어디든 거의 나오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예쁘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컬러는 제가 평소에 좀 찾는 그 컬러예요. 예전에도 막 단종됐던 컬러감 있었는데 핑크레드가 다 같은 핑크레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02 컬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고 또 이거는 303 컬러. 얘는 나 레드야. 내가 레드야. 핑크레드, 코랄레드 말고 그냥 나 레드야. 딱 그냥 정석의 레드. 레드인데 세 번째 보이시죠? 303 컬러고 얘는 레드 컬러예요. 근데 레드인데 어떤 레드냐면 살짝 그냥 딱 그 색상 안에 빨간색이 좀 더 빨강이라면 약간의 어두운 톤을 탁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그래서 레드인데 살짝 차분한 레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컬러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고 하트 5,000개가 넘었어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304 컬러 이렇게 304는 살짝 이제 벽돌 컬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컬러는 사실 또 매니아층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이시죠? 네 번째 살짝 벽돌 색깔 약간 브릭 컬러라고 많이 하는 컬러인데 컬러감 다 예쁘죠? 솔직히 약간 뭐가 튀거나 안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다 무난무난하게 딱 예쁜 컬러만 싹 뽑아서 약간 얼굴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브릭 컬러는 사실 잘못 바르면 얼굴 확 죽어 보일 수 있어요. 메이크업 근데 얘는 사실 그렇게 죽어 보이는 컬러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생기는 가져가면서 컬러감을 딱 나눠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컬러 다 예뻐요. 저도 이거
주변에 또 이렇게 선물했었는데 예쁘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가. 오래가니까 틴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래가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색깔 예쁜 건 당연하고 오래가는 거 중요한데 컬러감이 쫙 오래가주니까 일단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분은 뭐 장미 추출물, 알로에베라 추출물, 백합 추출물, 헤이즈널 오일, 뭐 해바라기 오일 해서 성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근데 틴트는 대체적으로 살짝에 막 오일리할 순 없어요. 오일리한 제품도 착붙하면서 색깔 이렇게 휴지를 딱 하고 딱 머금어주면 살짝에 딱 매트하게 붙잖아요. 입술에 그렇게 해주고 위에다가 이제 뭐 립밤이든 립 오일이든 이런 거 연출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 장원형 생기발랄 이런 립 연출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그냥 살짝 저는 이거 기본 컬러거든요. 그냥 거의 베이스 컬러 발라주고 그리고 안에만 딱 발라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건 그냥 쌩얼일 때 바르면 안 아파 보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에스파라 세 가지 제품 좀 보여드렸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셀럽 이사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셀럽 이사칠은 나도 셀러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셀러가 될 수 있다는 이 캠페인까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격 혜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4분 뒤에 제가 방송 종료할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1시간까지는 라이브 혜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겠죠? 12시 반까지, 그러니까 방송 종료의 1시간까지는 할인 혜택이 가능하니까 놓치지 말고 방송 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은 지금 아이스 틴트가 12,000원. 요 100ml 용량 너무 충분해요. 지금 28,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지금 화이트 미백 앰플이 25,600원. 그래서 지금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 있게, 그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지금 방송에서 방송과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르면서도, 제가 바르면서 맨날 너무너무 만족하는 건 그냥 바르고 나서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긴 게, 방송하고 이러니까 서로 제품도 막 얘기하고 막 얼굴 예뻐진 것 같고 뭐 보톡스 맞고 뭐 어디 맞고 이러면 서로 막 얘기를 해요. 예뻐진 것 같다 이러는데 진짜 뭔가를 했어. 뭐 보톡스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시술을 좀 했을 때는 그냥 돈 썼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초 제품 바꾸고 제가 요즘 한 게 없는데 자꾸 피부 뭐 맑아졌다 그러고 뭐 맞았냐고 하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아닌데. 근데 기초를 꾸준히 제가 이제 미백 제품이 안 맞아서 미백을 정말 샀다가 버리고 샀다가 안 쓰고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꾸준히 쓰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느껴지는 거예요. 좀 맑아지고 뽀얘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아기 피부, 동안 피부, 깨끗하고 뽀얀 피부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초부터 그냥 차분차분히 꾸준히 매일매일매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어.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려고 뭐 이렇게 딱 맞아도 그 효과 짧을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진짜 차분차분히 매일매일 세수하고 나서 크림 로션은 바르니까 그때 앰플이랑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홈케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홈케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좋다고 해서 뭐 이거 저거 하고 뭐, 물론 좋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홈케어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큰 또 관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막 세수하고서 나 아무것도 안 바른다고 이게 자랑을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르면 큰일 나요. 장장한 느낌이 안 오겠지만, 뭐 진짜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정말 이게 차이가 정말 나고, 친구들이랑 친구가 아니라 갑자기 어머 친구예요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기초 제품 나한테 맞는 거, 성분 좀 뽀얘지고 또 좀 피부 탄력 잡아줄 수 있고 이런 제품 같이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서 홈케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에스파라 제품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다시 찾게 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진짜 찐으로 둘 다 너무 좋은데, 미백 제품이 건조함을 잡은 건 저는 제가 쓸 때 처음이어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셀럽 이사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또 방송도 레스파라 제품으로 계속 아마 방 그립에서 또 가끔씩 또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도 달아주시고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방송 종료 후에 1시간까지만 딱 지금 종료하면 12시 반까지겠죠. 12시 반까지만 혜택 가능하니까 좋은 제품 가져가서 피부 관리하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었어요. 저도 오늘 감기 걸려서 빨리 자야 되겠어요.